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이누 씨와 함께하는 어쿠스틱 기타 리뷰 시간. 오늘은 헤드웨이의 HCF20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한번 내주시죠. 헤드웨이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아 이거 기타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근데 헤드웨이라는 회사는 1977년도 설립됐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몇 개 안 되는 기타 메이커 중에 하나고 지금 뭐 어쿠스틱 기타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멋진 기업입니다. 네, 일본에서 내수 시장에서 볼 때는 야마하하고 헤드웨이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산맥이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마하는 뭐 기타도 만들지만 뭐 별걸 다 만들죠, 야마하. 그런데 네. 헤드웨이는 오로지 기타만, 기타와 베이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야마하에 비해서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가장 퀄리티 높은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로 유명한 헤드웨이의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라 그래서 그렇게 싸지 않고요. 네. 30만 원대 후반인데요. 그 진짜 메이드 인 재팬을 사신다 그러면은 거의 마틴급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격이 실제 200 후반에서 300만 원대 이렇게 네,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헤드웨이를 그러니까 손쉽게 이렇게 넣을 이렇게 손에 가질 수 있는 그 기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요.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기술력을 그대로 인건비를 좀 싸게 해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선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공장을 세워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는 겁니다. 네.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아주 은은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기타가. 그렇습니다. 이게 까만색 기타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약간의 그 녹색의 예. 그 이게 매트한 질감과 예. 그 어두운 그런 느낌이 다시마색. 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 그 너그러운 아니면 예. 그 다시마 잘 건조된 다시마 예. 같은 느낌의 예. OM 바디 사이즈로 예. 가운데가 쏙 들어가 아주 슬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마호가니죠. 또 이게 네. 마호가니. 바디는 마호가니. 네크도 마호가니. 네. 로즈우드. 네, 로즈우드 지판, 스프루스 상판 이용되어 있는데 정말 피니쉬의 이 매트 피니쉬의 질감이 사틴 피니쉬 질감 너무 좋고요. 기가 막혀. 디자인 이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이면 분명히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가격대가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그 마감 처리나 그 소리의 깊이, 소리의 질감, 양감 뭐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너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칠은 듯한 그 아메리칸 스타일의 소리까지 참 기가 막히네요. 기타. 왜 저희가 이걸 비싸지 않다고 느끼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헤드웨이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의 200만 원대 후반의 그 가격대 일단 한번 놀래고요. 예. 그때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30만 원대로 출시된 메이드 인 재팬 모델에서 그 헤드웨이의 냄새가 여전히 묻어 있다라는 게 그게 정말 놀라운 뭐, 거죠. 한 8분의 1 가격인데 7분의 1, 8분의 1 가격인데도 그대로 소리가 네, 그렇죠. 뭐 다운그레이드 된 거 전혀 없고요. 네, 네. 같은 계열의 소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게 참 잘 만든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핑거 스타일 뭐 소리 한번 더 네. 들어보죠. 네. 어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연주감도 좋죠? 네, 연주감 아주 편안하고요. 넥감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일단 바디가 슬림하고 OM 바디로 쫙 빠져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초심자 여러분들 시장용으로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평생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도 내추럴에서부터 지금 보여드린 색상에 예, 내추럴, 썬버스트, 체리 썬버스트, 다시마 예. 네, 다시마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취향대로 골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체리 썬버스트도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네요. 네, 이 헤드웨이의 이 모델은요 초심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강추 드릴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앰프 장치는 달려있지 않지만 통소리가 워낙에 아름답기 좋아,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이런 이제 공연을 바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앰프 장치가 필요하지만 공연보다는 집에서 연습을 할 때 풍성하고 좋은 사운드와 좋은 연주감을 원한다. 네. 예산이 뭐 20만 원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이 기타를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를 너무 싼 걸 선택하시면요 몇 년 못 칩니다. 좀 아무래도 내구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너무 싸구려 기타는. 근데 네, 요즘 기타들은 뭐 하향 저기 가격은 하향 평준화,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 돼서 뭐 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한 레벨 위의 사운드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신다면 바로 네. 헤드웨이 기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자, 오늘 뭐 이노 씨와 함께 헤드웨이의 HCF20 모델을 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어쿠스틱 기타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